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꽝소입니다. 안녕 단디야. 자, 우리가 제주도에서 서울로 넘어왔습니다. 아, 지금 도착을 좀 전에 했습니다. 이거 거의 헐리우드 배우의 삶 아니에요? 헐리우드? 안 가봐서 몰라. 헐리우드를 누가 몰라. 그 미국의 유명한 영화 그거 찍는데 그거 아니요? 뭐 스필버그 감독 뭐 이런 분들이 거기 ET 찍고 이랬죠.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맞겠지. 자, 오늘의 컨텐츠는 뭡니까? 자, 오늘은 그 제주도를 며칠을 가서 뭐 힐링도 하고 고생도 하고 네. 무사히 이제 마치고 찍고 왔지만 네. 그 여기 아시는 지인분께서 네. 서울에 장어집을 이제 크게 몇 개 하시는데 네. 이제 새로 오픈하셨다고 아. 그 이제 좀 저기 놀러 오라고 이제 광수랑 맛있는 거 좀 먹고 가라고 계속 이제 전화로 몇 번 이제 하셨는데 또 내가 서울에 자주 못 오니까 네. 또 이제 장어도 좀 먹고 몸보신도 좀 하고 홍보도 좀 해드리고 일석이조. 오케이? 자, 장어 영어로 뭡니까? 피쉬. 피쉬. 좋아. 맞았어요. 앞에. 자, 롱 피쉬. 어? 확실합니까 이거? 롱 피쉬. 오. 딩동댕통. 야, 역시 서답게 3년이면. 아까 비행기 타고 올 때는 좀 안 무서웠어요? 난 적응이 안 돼. 그리고 이게 뭐 난기류, 이게 날이 좀 안 좋을 때 타가지고 네. 갈 때나 올 때나. 난기류가, 야, 다른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더라고. 나만 소리 한 번씩 지르고 중간에. 아니 근데 난 적응이 솔직히 말해서 많이 안 타봐서 네. 적응이 아직까지 안 되더라고요. 야.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 찍을 때는 이거는 하지 마라, 금지라는 거 얘기해 주세요. 그거 알잖아. 얘기를 해야지 내가 딱. 이온 음료. 이온 얘기만 하지 마. 응, 똥. 아, 그거 얘기하면 이온 얘기 안 하고 똥띠 얘기 안 하고. 그래. 아니 그렇게 많지 않아. 그게 제일 그 센 거야. 오케이. 이온이랑 똥띠 얘기 안 할게요. 그럼 이온 얘기만 안 하고 똥띠 얘기만 하면 전혀 상관없는 거네. 뭐 다른 거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이온 얘기랑 똥띠 얘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어 먹으러 가는데 이 형님 솔직히 그때 한번 컨텐츠에 나왔잖아요, 그때. 나왔죠. 세상에서 가장 매운 막 고추 뭐 이렇게 막 양평동. 그때는 양평점. 네. 그리고 지금은 남대문. 남대문. 남대문 지점이니까 형이 남대문 열고도 가야지 그래도 어떻게 유튜브 가기 좀 나오지 않을까요? 거기서 열어. 그래, 그럼 열고 찍어. 나는 커서 열면은 툭 튀어나오고 형은 작아서 열어도 티가 안 나잖아요. 뭐가? 뭐? 아니, 사우나 가서 봤는데 보석은 숨겨져 있는 거야. 큰일 나. 누가 큰일 나는데요? 보석이 나오면 큰일 난다고. 쟤. 보석 다이아는 작지 않아요? 큰 다이아도 있어. 딱 꺼냈는데 배우 정보석 씨가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보석. 너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마. 너 임마 그냥 차라리 에로 영화 찍어. 금팔찌 금목걸이 이런 거 다 확 차고. 에로 뜻은? 아이씨, 그거 나쁜 거. 야, 오프닝 너무 길게 하잖아 지금. 운전하는데 정신 사납게. 응. 이 정도면 분량 다 나와. 그래, 딱 끊고 자 이제 먹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 딱 보면 몰라. 자, 오늘의 컨텐츠 장어 먹방 절대 금기어 이온 똥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와후. 저 뭐야? 그러니까 말뿐인 거 같은데. 아, 너 오버하는 거 아니야 지금? 깜짝 놀라. 평상시보다 많이 뿌린 거야. 너 솔직히 네. 지금 많이 뿌렸어요? 아, 좀 일정하게 뿌리긴 했는데 네. 너무 이게 저도 긴장한 나머지 좀 많이 나왔어요. 장어를 좋은 걸 주라고. 아, 피가 짜다고. 이런 거 많이 주라고. 지금 짜서 이거 못 먹는 거 아니야? 갈까? 먹어봐야죠 뭐. 일단 먹어보고. 네. 지금 파는 거 아니야 형님? 자, 세 번. 타겠다, 이거. 네 번, 다섯 번.
매니저 빨리 오라 그래 매니저. 내가 드실 거냐? 오 그래도 안 탔다. 자를 때 약간 긴장됐어요? 살짝 돼. 아주 카메라에서 울렁증이 있나 봐. 아 진짜로. 롱피쉬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거 자포니카라고 하는데 자포니카 뭔 뜻입니까 이거? 자포? 자포는 그 자포. 나 자포 아니에요 형은요? 나도 아니지. 근데 얘네들은 자포라는데. 어휴. 자, 자포! 니까! 와. 와. 30년 횟집 사장이 얘기하는 장어 맛있게 먹는 방법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냥 소스 찍어서 먹으면 되지 뭘. 생강. 나는 그냥 일단 먹어보겠어. 자, 생강만 넣어서. 와, 장어가 사이즈가 있는 게 괜찮네. 아, 그리고 저희는 오늘 먹을 때 이혼이랑 절대로 똥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고 꺼내는 건 뭔데? 그냥 하지 마. 아니, 형님은 설명을 드려야지. 아니 오늘 컨텐츠 찍는데 장어도 맛있게 먹는데 저희가 약속한 게 있어요. 절대로 이혼 얘기랑 똥띠라고 얘기하지 않는 걸로. 요즘 이혼 자꾸 나오고 나도 좀. 그러니까 그거 얘기해 보면 안 하기로 했어요. 저. 그 얘기를 안 하기로 했으면 말을 하지 마. 왜? 너 지금 몇 번 했어 여기 와가지고. 하지 마. 이렇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또. 그게 아니라 제가 이 결혼하면 이혼을 한번 시키려고. 야 근데 장어가 진짜 이 사이즈도 크고 맛있네. 응. 자, 자포니카는 뭔 뜻이에요, 근데? 일본 아키바리 쌀처럼, 네. 일본에서 학명을 정한 거예요. 아, 학명. 장어를 자기네가 동아시아 장어 치어를 잡아서 자기네가 정한 거죠. 원래는 우리 고창장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다 한 발 늦은 거죠. 아. 그래서 자포니카라고. 삐꼴라 이런 건 동남아. 삐꼴라는 동남아. 어. 자포니카는 동아시아. 아, 동아시아 장어. 우리나라, 일본, 중국. 아. 그냥 풍천 장어 이런 식으로 먼저 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그걸 한 명으로 딱 등록을 했는데 한 발 늦은 거지. 일본은 한 600년 정도 먹었으니까. 우리가 늦은 거지. 한 발 늦었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광어를 광어라고 그냥 먹자고요. 먹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포니까를 잘못했네. 일본 애들이 정했네. 그러면 우리는 풍천 장어. 어! 어때 여전히 맛은? 맛있어요. 지금 솔직히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그치. 왜 더 맛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12시에 짬뽕 한 그릇 먹고 9시에 지금 첫 끼잖아. 지금 이거는 맨밥에 이거 상추 겉절이 이거 먹어도 지금 미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야 이거 뭐 홍보를 해주는 거야? 뭐야? 자포니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겠네. 우리가 진짜 몰랐던 그치. 사실이다. 나는 자포니카 자포니카 하니까 자포니카가 뭔 뜻인가 이랬는데. 우리나라 임금님 표 뭐 2,000쌀. 2,000쌀. 그렇게 얘기하면 그 2,000에서 그 쌀을 우선 코시히카리. 네. 강화섬쌀 코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일본 거 대리 갔다가 그 상품화 시키려고. 근데 근데 만약에 튀김용 긴 대나무 젓가락을 닭개밭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 찔러 죽여버리지. 반향 친일파고. 아니 저는 아니 친일파는 아니고 네. 그 모던보이랑 옛날 일정 때 모던보이 그 모던보이가 뜻은 뭐죠? 내가 어떻게 알아? 모던보이 뜻이 뭐래? 신세대. 아 신세대라서 그렇게 이게 외적대 신세대. 아 외적대 신세대. 지금 요즘 애들은 뭐 있잖아. 아 MZ세대. 그게 외적대. 외적대 MZ세대. MZ 모던보이 닭개바시장. 아니 나는 아까 자포, 네. 자포니까가 네. 우리나라 말인지 알고 네. 그냥 장어가 굴에서 그냥 이렇게 지가 알아서 나온다 자포. 자포. 나 그래 아 우리나라 그래서 장어가 거기에 좋은가? 이게 흙이면 장어가 이렇게 쑥 나오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포니까. 아, 나는 그래. 순수 우리말인 줄 알았지. 자 무분지에 쌌습니다. 살아있네. 와, 죽었잖아요. 요거 멘트 잘 치지 않았니? 좋았어요. 쭉 다 따라해. 아, 원래 이렇게 안 먹는데 저 술 잘 안 먹잖아요. 찍을 때만 이렇게 먹지. 자 그리고 오늘 컨텐츠에서 절대로 형 이혼하거나 끊기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뚝배기 확 짐 뜨거울 때 확 날려버려 진짜. 안 한다 그러고 지금 몇 번째야. 너 그냥 해 그냥. 아, 뭘 하는 거보다 더 많이 해. 정신 나갔네 이거 진짜 이거. 아, 안 한다고요. 아 진짜. 아니 그거 이혼이랑 똥띠 얘기 안 한다. 진짜 정신. 아, 그 얘기 안 한다고요. 형이 생각해도. 와. 어때요? 머리 좋아요? 넌 도라이야 도라이 애로 배우 풍천 창어! 와우! 근데 확실히 솔직히 진짜 이 형님네 와서 딱 먹으면은 이게 느낌이 틀려. 정력에 좋은 거 확실하죠 형님? 그러면 이거 시청자들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정력에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형이 먹기 전에 한번 비뇨기과 가서 정자 개수랑 먹고 난 이후에 정자 개수 한번 촬영을 해보자고요. 나는 지금 묶었어. 아 맞네. 지금 이게 오케이? 아. 정말 장어만 먹으면 어디에 좋다? 전립선에 좋다. 형님 이게 치질은 안 좋죠? 치질. 근데 이렇게 아니 왜냐면 형님 치질이 좀 심하게 있거든요.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건 내가 미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한다고 치질은 얘기 안 했잖아요. 너 지금 오늘 지금 이혼 얘기 똥띠 얘기한 게 평상시에 배를 거. 정신병. 저는 장어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는 네. 정말 장어 전문가. 이 제 지인이시지만 오늘 그 장어의 달인분을 모시고 장어가 이게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네. 또 이걸 설명을 좀 한번 받아보는 게 낫지. 아 그거는 여기 자료 화면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내 유튜브인데 형이 왜 진행을 해요? 내가 진행할 정도는 되잖아. 자 그럼 ABCD 한번 읊어주세요. 자 ABCD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진짜 내가 한번 더 갔다 올까?
야, 그럼 아주 아주 더 좋아 죽겠지. 아, 복분자가 오래간만에 해보니까 치하네. 오늘 콩을 다 빼놓네 진짜. 우리 하나 장어. 아, 잠깐만. 자, 장어. 뭐라? 아, 잠깐만 있어봐. 근데 와, 이게 파급력이라는 거야. 자, 한번 중간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 아, 의자 한자가 우리 창진형도 또 유튜버 너무 이거 하니까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더라고. 보고는 싶은데 내가 어디가 찾겠어 미키광수. 아, 손님들은 자꾸 찾아 미키광수 어떻게 하시냐고. 그 유튜버 복분자. 아, 예. 복분자 비행하죠. 잠시만요 형, 맥주 하나만 주세요. 지금 아니, 형님 토크 털고 있는데 자꾸 지금 나 오래 놓고는 자꾸 주문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남대문 시장 장어시대 최영국입니다. 야,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되려면 형님이 복분자를 원샷 한번 때리는 게 그래도 제일. 이 장어를 몇 년 하셨죠? 한 엄청 오래 하셨잖아요. 10년째 되죠. 10년. 아, 10년. 왜 욕을 하세요 형님? 여기서 이런 10년. 아, 이래. 빨리 사과하세요 구독자분들께. 자, 죄송합니다. 오케이. 원래 장어 내가 장어 하면 시 대라고. 네, 알겠습니다. 장어 시대. 아, 참. 어! 아, 원샷은 못하시네. 이 와인처럼 드시네, 와인처럼. 아, 아니, 그 4년 전에 그 매운맛. 아. 아, 지금 여기에 우리가 뭘 탔는지 아셨구나. 남대문 여우. 남대문에는 누가 옛날에 야인시대 때 장하겠죠? 덩대. 이정재는 동대문이잖아요. 덩대. 아, 그래요? 딱 몸매는 마포 정춘식이 몸매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진짜 종로의 김두한 몸매를 가지고 있고. 아, 나 이거 내려놔도 돼요? 아, 아니 못 먹겠으면 안 먹어도 됩니다. 형님 원래 약주 잘 드시는데. 어우. 약해지셨네. 아, 썸네일이 넘쳐나는구만. 오래간만에 소리치네. 진짜 벌컥벌컥 할 때 나 지금 두 번 봤거든. 아니 이렇게 제주도 가서도 지금 계속 지 혼자 안 먹었거든. 근데 눈이 풀렸잖아요. 아, 내가 알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래, 똑같아. 내 거를 하면은 좀 건성건성할 수 있어요. 나는 남이 잘 된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내 거 컨텐츠 찍을 때도 제로 맥주 먹었잖아요. 무알콜 맥주. 그렇지. 형님 거 찍는다 그러니까 맞아. 내가 그냥 이걸 그냥 벌컥 하고 가시잖아요. 알코올 기운으로 막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인스타랑 그 조카들 네. 나올 때 보면 그냥 평상 일상이야. 좀 진정성이 있어 우리 네. 미키광수. 아, 손님들이 왔어 그런다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미키광수 팬이라고 모임을. 근데 그 안에 평화, 통일, 뭐 핸드폰 대리 좀 사자. 아니 군자동 완전히 미키광수 그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좋잖아요. 아, 진짜 인정해 진짜. 자꾸 술이 채가지고. 아니 아까 눈이 풀렸어요. 제가 아니, 알아요. 처음에 방수 눈만 받아야 되잖아. 포스 그대로인데? 평상시 네가 많이 먹었을 때 이 눈빛이 한 몇 개월에 한 번밖에 안 나와. 술이 안 챘다라는 거 증명할까요? 이번 콘텐츠 찍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 형 이혼했다 똥띠다 이 말 절대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지금 장어를 먹을 때 그 10년 경력 장어! 이런 시 퇴! 근데 창진형 왜 녹색 옷 진짜 변비 걸린 거야? 야, 근데 멋있어. 예, 그지? 아니 멋있어? 멋있어. 진짜 상남자지. 아우, 넌 엄청 멋있지. 나 이경재한테 그러고 그 씨름도 전공이 씨름이니까 그럴 수 있어. 내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집 고쳐주는 거 있잖아. 에에. 그러면서 어르신한테 거기서 그 손 누구 있잖아. 헌수요. 그분은 조금 더 이미지는 있잖아. 에. 옛날 뭐 웃으면 모기라도 하고. 에. 근데 그 광수 씨보다 좀 가려지더라고. 아, 제가 더 덮여. 아, 그럼. 미키광수 하면 잘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하면 좀 해낼까? 그때 씨름할 때 이경규를 다른 사람들 다 기죽은데 그때 보니까 야, 저 좀 자신감이나
그게 팬이 형성이 된 거라니까. 저는 약자한테 약하고 강자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진짜 싫어. 나보고 준수를 하고. 근데 때는 오지 않냐. 네. 이런 그 모니터링도 필요해. 딱 보니까는 TV 나올 때는 진짜 그 갑바가 있어. 남자다운 거. 그걸 딱 맞춰. 맞춰적인 게 있다니까. 옛날에 그 직맨 걔보다 훨씬 낫다니까. 걔 지금 완전 망가졌잖아 지금. 이왕 갔어요. 이왕. 법적 구속. 시대. 오, 야, 광수 원래 저렇게 안 먹는다. 와. 아, 와. 라면을 먹는데, 야 저거 우리 마크도 그게 오늘이네. 이상으로 장어볶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와후! 안녕하세요! 미키나톤 조카 야야야야온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